베이지크 스플렛 컬러 팟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짜잔, 내장된 브러쉬가 엄청 작아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바르기가 좀 미안할 정도로 작은 브러쉬입니다. 짐승 용량이라고 하는데 두께로 보면 꽤 많이 짜져 있는 것 같기도. 컬러에 맞춰서 뚜껑 색깔이 다릅니다. 역시 다르죠? 이 뚜껑 색깔로 좀 구분이 가능하다. 웜톤 손바닥에 발색했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 너무 작다. 잘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살몬 비프입니다. 그냥 데일리로 쓰기 좋은 컬러인 것 같고 이게 끼거나 하지 않고 부들부들하고 괜찮아요. 립밤 발라주고 위에 이렇게 얹었을 땐 건조한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진하게 올라가지는 않고 이 정도가 최대인 것 같습니다. 2번 발라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발랐거든요, 아까 닦고 나서. 조금 건조할 수 있는 상황인데 2번입니다. 포멜로 푸딩. 피푸딩 팟이랑 질감 다른가요? 잘 뭉개지는 느낌? 더 풍신풍신한 푸딩 팟은 쫀득하면서 더 꾸덕한 느낌이고 이거는 벨벳처럼 쫙 깔리는 느낌이에요. 다음은 3번. 짜잔. 근데 생각보다 펴바르니까 형광이 아니네요? 발색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네? 입술을 올렸을 때 색깔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 연한 핑크처럼 좀 피부톤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컬러네요. 다음은 망고 스프레드. 짜잔. 망고랑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블렌딩하니까 망고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옐로우 톤이 돌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왜 망고 스프레드라고 이름을 지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색깔이 예뻐요, 그쵸? 망고 스프레드입니다. 펌킨 퓨레. 이게 지금 인기가 많다고 하는 베스트 컬러라고 하는데요. 바로 발라보도록 할게요. 쿨톤인데 웜톤 립이 더 탐나네요. 쿨톤이 더 탐나던데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여. 아 근데 내장 브러쉬가 편하네요. 펌킨 퓨레입니다. 모카번 바로 갑니다. 장바구니 담으러 갑니다. 투톤으로도 많이 바르더라고요. 요거 번트 시에나 그라데이션으로 조금만 발라볼게요. 지금 6번, 7번 같이 발라봤습니다. 7번 번트 시에나예요. 너무 빨개. 헉, 이쁜데요? 그래요? 지멍미가 느껴지는데 또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하네요. 제가 평소에 이런 컬러 절대 안 바르거든요? 톤이 밝아 보이네요. 6번, 7번 이렇게 구매하셔도 되겠는데요? 짜잔, 쿨톤 8개 컬러 차트입니다. 이런 느낌이고 로스팅 피그 발라보겠습니다. 그냥 지워내니까 다 착색 없이 지워지는데요? 뮤트 뮤트 할 것 같아요. 로스팅 피그. 맞아요. 베이스 컬러로 잘 뽑힌 것 같아요. 다른 컬러들이랑 섞어서 사용하기도 좋을 것 같고 베이지 로지라는 컬러. 이 컬러도 베이스 컬러 느낌이죠? 스윗 핑크. 스윗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쿨톤이신 분들 좋아하시겠다 이거. 물론 난 웜톤이지만 색깔 자체는 너무 예쁜데? 스윗 핑크는 스윗했다. 체리 커스터드. 체리걸 성공적. 괜찮나요? 저 체리걸 할 수 있는 건가요? 허락해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열려있는데 어떻게 발라. 겁나서. 진하게 올렸을 때 어떤 느낌인지. 자, 이런 느낌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투코트입니다. 입술밖에 안 보인다. 굉장히 여름여름하죠? 건조하지 않아요. 아직 멀쩡합니다. 좀 놀라고 있어. 생각보다 멀쩡해서. 바로 발라볼게요. 입술 괜찮아. 띵띵 띵띵띵. 원코트인데도 진한 느낌이네? 투코트 갑니다. 우와, 발색력 하나는 인정할게요. 발색이 진짜 잘 되는데 착색 안 남는 거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브라이트 톤 바로 장바구니 담으러 갑니다. 애플 타르트였습니다. 13번 베리 밀크티 가볼게요. 내 지갑 눈 감아. 느낌 있다, 느낌 있다. 웜톤 데일리로도 충분히 가능. 매트한 느낌으로 발라볼게요. 큰일이다. 통장 예정. 이 사람들 사러 갔다. 집안 거덜나겠어. 기둥 뽑아야겠어 이 사람들아. 두근두근. 자두가 되고 싶어. 원코트로 얇게 갑니다. 플럼 아닌 것 같은데. 가짜 망고 마냥 가짜 자두.
공원발색 못 믿는다. 아, 페이크 자두인데? 진하게 발라볼게요. 플럼이라기보단 체리의 냉기 한 방울. 콜디스트 플럼이라고 부르기에는 그렇게 쿨하진 않습니다. 뭐 컬러 자체는 예쁜 것 같아요. 복분자 같기도 하고 콜디스트 복분자로 바꾸는 게 어떨지 담당자님께 제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라벤더 포타주. 자, 원코트 갈게요. 최대한 얇게. 왜냐하면 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베이스를 깐다는 느낌으로 얇게 깔면 괜찮죠? 일단 원코트. 도장 찍을 때 쓰는 인조 아니냐고 크크크크. 라벤더는 모르겠고 오히려 이쪽이 플럼에 가깝네요. 인정. 살 빠지신 건가요? 아니요, 살 쪘는데요. 뭐가 살쪄? 숨겨진 살들이 있어요. 인프피 친구들이 여기 배에 있거든요. 많이 수줍습니다. 묻어 나오긴 하네요. 하면 좀 이렇게 묻어 나오는데 좀 묻어남은 있는데 벗겨지거나 이런 느낌은 많이 없네요. 제가 블러셔로 써본 적이 없어서 괜찮을진 모르겠는데 한번 발라봐야겠다. 조금 얼룩덜룩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워낙 보정력이 좋은 제품이라서 팍팍팍팍팍팍 요런 느낌으로 사용 가능. 여러분이 이제 치크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제품들에 비해서는 금방 픽스가 되다 보니까 살짝 얼룩덜룩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9번 발랐습니다. 그냥 톤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가지 마. 얘기하고 싶은 거 있었어.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트루 RX 리치 글루타치온 포텐 원샷인데요. 이벤트 열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영상 보고 나도 글루타치온 먹어볼래 하시는 분들은 요거 편집본 영상도 잊지 말고 꼭 찾아와주셔서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쵸? 짱이죠? 광고 아니고 그냥 소개를 했었어요. 그냥 나 잘 먹고 있다. 그거 영상 보시고 이벤트 열어주겠다고 제안 주셔가지고 댓글 이벤트랑 정보란이랑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빠이!